네. 얼마나 많은 전투를 올해 있었던 영화는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았어. 특히 10월, 9월. 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특히 추석 시즌 9월. 아 씨. 아이야! 영화 보고 온 적 있죠. 영화 되게 눈물 막 이렇게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본 적 있어요. 슬픈 영화 뭐 있었지? 슬픈 영화 뭐 있었지? 버닝 인당 물기 안 봤습니다. 목격자 안시성은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아니 안시성 목격자? 아유 씨발 안시성? 아유 씨발 아 신과 함께 맞아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면서 진짜 울었다. 7분만의 선물 안 봤어. 상처뿐 고통은 없다. 라라랜드도 안 봤다. 소원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님그 간 건? 시체가 또 하나. 그거 아니에요? 소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봤어. 게이득 보고 있죠. 왜냐? 아 이거 마지막 것만 안 맞았으면 게이득인데. 으! 이거 찔리면 안 돼. 이번에 찔리면 이거 크다. 이건 심리전인 거 같아. 나이소. 뼈에서 살을 발라내 주마. 아, 이게 안 먹어져? 아 이거 못 먹었으면 진짜 눈물 흘릴 뻔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무것도 처치했습니다. 제발 네? 제발 애니메이션 영화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단 너의 이름은 예외. 너의 이름은 일반인이 봐도 인정이에요. 너의 이름은 일반인이 봐도 인정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잘 떴다. 아 진짜 개억울하다 이거. 표식이 이렇게 잘 뜰 수가 있나? 아 진짜 이거 개억울해.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 죽었나? 아니 이게 원래 표식이 반대쪽에만 쓰는 거 아닌가? 아, 너무 억울했어 방금. 승낙 나왔나? 승낙 안 샀네? 나를 너무 호구로 본거 아닌가? 승낙을 안 사?
여기서 수확이 나셨다고? 이게 참 힘든데? 혼나 돈이 안 돼서 저걸 안 샀겠죠? 솔직히 너의 이름은 일반인이 봐도 인정이야. 제가 일반인인데 너의 이름은 인정해줘도 돼. 공작 봤죠? 아 난 공작도 저는 황정민을 되게 좋아해서 공작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연기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은 공작 재미없다 그러던데. 좀 첩보 영화 치고는 액션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재밌게 봤는데. 와. 이거 쳐버렸다고? 아, 개오반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학생증입니다. 황정민, 이성민이 그 아저씨 말하는 거죠? 그쪽 아저씨. 나는 진짜 공작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면 배우 보고 영상. 와, 개발렸네 진짜 계속. 강철비 봤나? 안 봤던 것 같은데. 아, 난 공작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근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니까 저는 그런 거를 굳이 막 뭐라 그럴까 무시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제가 단어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존중을 해주고 싶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잡아줘야죠. 이현이 형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그 흰구가 대체 뭔 뜻이에요? 흰구? 흰구.
흰구. 난 무슨 대가를 치른 것인가? 아, 개발리네. 난 소라카를 믿고 있었지. 아, 티파는데 다 막 힘들고 탑은 역시 팀이 이기면 이기는 라인이야. 어지간히 버스에 그런 게 없는. 오! 전설의 치. 나를 죽먹는다. 이번엔 안 진다. 이번엔 안 죽고 다 터뜨려도 임마. 짜식이 말이야. 어? 나를 아무리 호구로 봐도 그렇지. 몇 번 져주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피오라한테 하는 거예요. 사이온 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 사이온 같은 남자가 어떤 남자지? 근육질에 약간 조진웅 스타일. 기다림은 지루하다. 적을 쳐. 어? 제 친구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니까? 잘생겼어 근데. 되게 약간 목석 같아. 단단한 느낌. 어디가면 좋은 것 같아? 롤파크 안 가봤어. 저기
처치했습니다. 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파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 얼마나 멀었던 승리로 이끌었던가. 파판 14. 저분 옛날에 파판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해볼게. 진성 깸이시네. 깸덕이시네. 깸덕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나쁜 단어. 노아 저는 충전했어요. 쌍놈자 본인은 지금 휴대폰으로밖에 안 되려나? 엄청나게 큰 배신이죠. 저라는 헤비 유저 한 명을 잃었죠. 그래서 오픈 도전 만겜이죠. 아니 아이핀이라는 훌륭한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밖에 못하게 하냐고. 로아 배급사가 어디였죠? 그 스나이 게이트였나? 무엇인가? 아유 씨. 1섭이 어디였지? 루페온인가? 디아블로. 디아블로 뽑았습니까? 나 진짜 내 눈을 의심했잖아 진짜로. 그 진짜 와 거기 현장 갑분사대는 보셨어요? 위로 갈걸요? 그렇죠. 어 뉴 디아블로. 뭐였지? 어떻게 얘기했더라? 당신들이 기다리던 A New Diablo 하면서 Diablo Mobile.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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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is의 패션 뭐 헌신 열정 없었다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아블로 모벌. 네디즈랑 협력해가지고 미친놈들이 네디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디아블로를 어떻게 디아블로라는 IP를 어떻게 모바일에다가 갖다 붙이냐고. 그래 그래 맞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언젠간 그래 나오지도 않을까 했던 게 그걸 블리즈컨에서 발표를 한다? 이거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디아블로 모바일 나오지 않을까는 싶었지만 그걸 블리즈컨에서 발표를 한다? 하스스톤 모바일? 아니 하스스톤은 모바일로 나왔어야지. 하스스톤은 모바일로 나왔었어야 됐어요. 하스스톤이라는 IP 자체가 모바일로 나오기에 최적화된 그런 거였는데 디아블로를 모바일로 낸다는 거는 이거는 무공이고 기만이야.
하스스톤 약간 유희왕 같은 느낌으로 TCG 느낌으로 하스스톤 자체는 모바일로 나왔어야만 하는 게임이었어. 갑자기 근데 디아블로 모바일이 나온다? 너무나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은데 디아블로라는 거대한 IP를 가지고 왜 모바일로 내냐고. 저도 디아블로 했죠. 저도 고행. 저도 막 그렇게 헤비하게 한 건 아닌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처음 났을 때 무조건 당연하지. 그 막 약간 호응 바라면서 막 얘기하다가 갑분사 되니까 에이 하면서 하지만. 와우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와우보다는 저는 파판을 진짜 어제 했거든요. 어제 12시간을 해봤는데 지방 가서 재밌더라고요. 와우보단 취향이 맞았어요. 근데 사람이 많나? 동접이 좀 되나? 와우는 너무 힘들었던 게 레디종 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앱을 움직이는 게 막 달나랑 가서 어디로 가야 되고 막 그게 파파는 그래도